부추 달걀 스크램블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중에 하나를 만드는데요. 재료는 부추, 달걀, 우유, 소금, 버터, 식용유, 토스트, 베이컨. 만드는 방법은 부추는 씻어 물기를 제거해서 5cm 길이 정도로 썰어놓고 볼에 달걀을 풀어서 우유, 소금 약간 넣겠습니다. 소금은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컨을 곁들이게 되면 베이컨이 짜기 때문입니다.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부추를 넣고 소금 약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부추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달걀을 풀어놓은 것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주는데 수분이 있을 때 불을 꺼주어서 보들보들하고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식감 있는 스크램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접시에 담고 구워놓은 베이컨과 토마토를 곁들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토스트를 함께 구워서 드시면 고급 아침 식사 한 끼가 해결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깰 때는 전문가는 이렇게 깹니다. 밀고, 이건 땡기고, 이거는 밀고. 제가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알려줬는데, 이때 우유를 좀 넣거나 생크림 좀 넣어주세요. 버터도 조금 넣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부추를 좀 먼저 볶겠습니다. 살짝 참고로 계란 요리에는 웬만하면 소금이나 후추를 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요리가 보통 곁들여지는 요리들이 있는데 베이컨이라든지 햄이 짜거든요. 색깔 좀 넣어주시고.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돼요. 너무 익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고 부들부들하게 프라이팬에 긁지 말고 살살 1cm 큼으로 부드러운 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블루도 익고 있거든. 계란이 연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마토라든지 방울토마토든지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마치 토마토가 있어서 토마토를 그냥 놔도 되고 살짝 데쳐서 저같이 껍질에서 후려도 되고. 여기 이제 이게 베이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넣고 아니면 늦게 넣어도 소금. 저는 지금 삼겹살 굽는 중이라 부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줘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고 어깨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아플 때 어혈로 인해서 입속의 색깔이 자숱빛을 띠고 기미가 얼굴에 끼일 때도 부추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며 부추즙을 만들어서 섭취하시거나 현미와 함께 죽을 쑤어서 섭취하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추는 강한 양기를 품고 있으며 천연 피로 회복제로 알려져 있어 황화알리닌이 함유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이 높아져 정력도 자연스레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여성분들이 생리량을 증가시키고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냉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부추를 섭취하면 혈액을 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는 효과, 위장이 약해 복부에 찬 기운이 쌓여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부추를 이용한 요리를 섭취하시거나 부추즙을 복용하시면 위장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데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혈액순환, 간 건강, 정력 증강, 여성 건강, 허리 건강, 위장병, 성인병 예방, 활성산소 빈혈 예방, 노화 방지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효능이 있네요.